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야. 자,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됐어. 제대로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 못하게. 여러분들, 사장님. 대신분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야, 저 완벽한 증거야, 저거는. 정의는 이겨야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저희 자료 하나 준비했어요. 보시죠.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의심하죠. 정의씨 맞죠? 아, 제가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오후 1시경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증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자! 상대방은 누굽니까? 피디님이시죠, 저기 앉아 계신 피디님. 아, 네네. 조효진 피디님이 맞습니까? 네네. 저기 앞에 계신 저분이 네, 맞습니까? 네. 아, 맞죠. 자, 그러면 담당 피디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그 시간이 좀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와서 출연해줘서 고맙다. 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잘 편집해서 어쨌든 아, 그런 얘기들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네네. 정의는 오늘 런닝맨 녹화전 담당 PD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쪽을 봤는데요. 언제까지 카메라 등지고 서가시나 너무 존경해서 그럽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런닝맨 녹화 날 다른 멤버보다 빨리 도착해 담당 PD를 단둘이 만난다는 의미는? 뭐야,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왜 나만 일찍 불렀어요? 다른 멤버들은요? 저희가 특별한 미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아, 저 안 할라. 스파이 그날의 스파이라거나 그렇지, 그렇지. 주인공이라거나 그렇죠. 그렇지. 그런 사전 지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자, 하 검사님 이때 하 검사님 뭐하러 단둘이 빨리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 검사 이 대화가 좀 심각해요.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진에서 이렇게 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 빨리 오셨네요. 예, 네, 정말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나오고 이 대화가 아마추어요, 많이 아마추어. 아, 여기 보세요. 전형적인 아마추어. 뭔가 비장한 표정. 여기 보세요. 그렇네요. 이게 도끼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이 심술뻔을 보십시오.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 좀 더 무슨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아까 전에 아, 무슨 요리하고 아, 들어가? 정웅인 씨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죠? 배심원 이거 봐, 이거 봐요. 배심원이잖아. 이거 이걸 봐 주십시오. 예? 아주 공격적인 친구. 야, 저거 제 내보내 안 되겠다. 지겠다, 지겠어. 자, 판사님. 그리고 저희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저희 증인은 강검사입니다. 개검사. 어, 좋습니다. 개검사가 개검사가 대검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여기 앉아 처음이라 여기가 네.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까? 선서.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과 디귿자 형식의 소파가 있었습니다. 네, 비주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제 왼쪽엔 안길강 피고가 앉아있었고 제 바로 오른쪽엔 정웅인 피고가 앉아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었는데 네? 정웅 씨가 굳이 제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 앞자리입니까? 지석진 씨? 지석 씨의 바로 앞자리입니다. 네, 가장 앞자리에. 때리기 쉬운 동선의 확보된 겁니다. 제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여기 밀려났고요. 제 옆에는 김희연 씨가 앉아있었습니다. 김희연 씨가 앉아있었고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석진 씨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이광수 씨 아니면 정웅인 씨 담당 PD가 때렸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광수 씨 아니면 정웅인 피고 맞습니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아니면 이재태일! 이재태일 유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강기리 씨 불이 꺼지고 켜지기 바로 직전 그 순간 제가 앉아 있었는데
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미동을 느꼈습니다. 자.